안녕하세요 여러분, 태꾼입니다. 오늘은요 올 하반기를 아주 뜨겁게 달굴 게이밍 모니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아주 큰 제품이니까요 모두 집중해주세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오디세이라는 시리즈의 게이밍 모니터를 출시했었죠. 오디세이 G7, 오디세이 G9 이렇게 두 가지 등급으로 나왔는데요, 등급이 높을수록 좀 더 고성능을 요구하는 엄청난 사양의 게이밍 모니터였습니다. 두 등급 모두 굉장히 고사양이고 가격도 그만큼 비싼 하이엔드급 모니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해보고 싶은 그런 모니터이지만 비싼 가격이 아니더라도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기에 모니터 사양이 너무 높다는 게 오히려 문제라면 문제였는데요. 모니터를 구매했더라도 부가적으로 하이엔드 PC가 필요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디세이 G7, G9의 감성은 그대로, 그리고 사양은 약간 낮춰서 가격도 디자인도 더불어 만족감까지 업시킬 수 있는 신제품 보급형 모니터 삼성전자 오디세이 G5를 가져왔습니다. 이야, 그냥 봐도 화면 곡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디세이 G5는 32인치 C32G55T와 27인치 C27G55T 두 가지 크기로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32인치 모델입니다. 두 제품 간 화면 크기를 제외한 스펙은 동일합니다. 8비트 색상의 VA 패널이 탑재되었고요, 해상도는 2560x1440 QHD 해상도입니다. 주사율은 144Hz를 지원합니다. 또한 HDR10 인증을 받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HDR 기능을 지원하고, G-SYNC는 호환되지 않는 프리싱크만 지원합니다. 응답 속도는 MPLT 기준 1ms의 스펙을 보유했고요, 커브드 패널의 화면 공률은 무려 1000R이나 됩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은 화면 밝기는 250니트이고요, 색 재현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32인치 기준으로 47만원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 오디세이 G7과 비교하면 가격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스펙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이 또한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기에 넘치면 넘쳤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스펙이고요, 기존에 비슷한 사양으로 출시했던 삼성 C32JG54라는 32인치 모니터와 비교하더라도 출시가는 동일하고 디자인과 사양에서는 오히려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오디세이 G5는 대중적으로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급 모델과 외형을 비교하면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오디세이 시리즈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그리고 1000R이라는 어마무시한 화면 공률은 동일합니다. 때문에 1000R의 공률과 외부 디자인에서 나오는 아우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모니터이고요, 기존의 일반적으로 커브드 모니터에 사용됐던 1800R 공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공률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화면과 마주할 때 느낌 역시 굉장히 새롭습니다. 모니터 후면의 패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상급 모델에서 사용된 LED 조명 같은 옵션은 없지만 패턴의 디테일과 굉장히 굴곡진 외형에서 나오는 디자인은 상당히 미려합니다. 화면 공률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니터 양 끝을 일직선으로 이어서 중앙부까지의 깊이를 재보면 1800R 공률 같은 경우는 약 3.6cm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이 G5 1000R의 공률은 무려 6cm로 측정됩니다. 모니터의 중앙부가 무려 3cm가 더 오목하게 들어갔다는 점은 그만큼 체감 차이도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놓고 비교해봐도 차이가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오디세이 G5 모니터를 받기 전에 화면 공률 때문에 2명 이상 로컬로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 게임을 하거나 여럿이 영화를 보거나 누워서 영화를 시청할 때 각도에 따라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단점을 가정지은 상태에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리뷰를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경험해보니 옆에서 보던 누워서 보던 생각보다 시야각이 좋더라고요. 와이프랑 둘이서 멀티플레이 게임을 즐겨도 생각 이상으로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고 금방 적응했습니다. 또한 혼자서 게임을 할 때 몰입감은 정말 좋습니다. 어차피 32인치 모니터 전체를 눈으로 응시할 순 없거든요. 좌우로 고개를 돌리면서 모니터를 볼 때 뭔가 나만의 공간이라는 착각이 들게끔 안정감도 생기는 것 같고 금방 적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몰입감이 좋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점이 느껴집니다. 이건 32인치 평면 모니터인데요. 확실히 평면 모니터는 안정감이라든지 몰입감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가장 중요한 건 적응인데 이렇게 32인치 평면 모니터를 보다가 커브드 모니터를 보더라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특히 글자 가독성이라든지 직선 도형의 표현이 왜곡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디자인 작업을 병행하더라도 모니터의 곡률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니터의 공간 활용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니터 스탠드 끝에 폼보드를 이렇게 댄 다음에 거리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한 26cm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모니터에 폭이 있는 편이지만 스탠드를 보면 V자가 좀 얇고 넓게 디자인됐죠?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더 넓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스탠드 사이로 키보드를 배치해서 적절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풀사이즈 키보드까지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2인치 다른 모니터 모델인데요.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스탠드에 닿습니다. 그만큼 공간 확보에 오디세이 G5 모니터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책상 폭이 60cm만 되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니터 스탠드 뒷부분을 보면 선 정리를 할 수 있는 가이드도 포함되어 있고 아무튼 상당히 공간 활용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스탠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모니터의 스탠드는 틸트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의 구성품으로는 어댑터와 HDMI 케이블, DP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댑터의 크기가 상당히 작은 편이고요. 모니터 DC 연결 케이블과 220V AC 연결 케이블을 풀어보면 양쪽으로 선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양방향 모두 선이 길기 때문에 어댑터를 정리하고 선을 정리하기에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모니터의 포트 구성을 살펴보면요. 오디오 출력 단자가 있고 HDMI 2.0, DP 1.2 단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USB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때 메모리를 꽂는 부분이고요. 19V 전원 입력 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출력 단자로 디스플레이 포트를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HDMI를 연결하여 게임기나 셋톱박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모니터에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 오디오 출력 단자에 스피커나 헤드폰을 필수로 연결해야 합니다. 컴퓨터와 연결할 때 그래픽카드만 지원된다면 DP 포트나 HDMI 포트 모두 QHD 해상도에서 144Hz 연결을 지원합니다.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그래픽카드는 GTX 900번대 시리즈를 포함한 이후에 나온 모델이면 되겠습니다. 또한 HDR 기능까지 사용하려면 GTX 1000번대부터 가능합니다. 모니터 중앙에 보면 배사울이 있는데요. 75x75mm의 배사울이 탑재돼서 모니터암을 활용한 공간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구석에 보면 캥신턱 락홀도 있네요. 이번 오디세이 G5는 게이밍 경험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스펙에서도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560x1440픽셀의 해상도와 144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화질과 부드러움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절대 성능만 놓고 보아도 상당히 상급 모니터로 분류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응답 속도도 MPRT 측정 방식으로 1ms를 지원합니다. 최상급 모니터인 오디세이 G7의 그레이 1ms보다는 측정 방법상 약간 부족한 스펙이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유저가 사용하기에 여전히 부족하지 않은 훌륭한 스펙입니다. 오버워치나 배그 등의 FPS 게임에서 자꾸 진다면 본인의 똥손을 탓해야겠죠? 전 똥이네요. 60Hz로 설정했을 때와 144Hz로 설정했을 때 동일한 게임 화면을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게임을 해보면서 2560x1440의 해상도의 뛰어난 화질과 144Hz의 부드러움을 확인해보았는데요. 확실히 게이밍 경험은 충분히 완벽했습니다. 특히 1000R의 곡률에서 가져다주는 몰입감은 실제로 아주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니터 사용 시 소비 전력은 약 46W로 모니터 스펙 대비 10W가 적게 측정되었고요. 모니터 스펙 대비 적정한 소비 전력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의 메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뉴는 모니터 중앙 하단에 조그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열립니다. 그리고 조그 스위치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메뉴를 선택하는 방식이어서 아무래도 버튼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사용 방법이 간단합니다.
대표적인 메뉴로는 게임 설정, 화면 설정, 시스템 설정 등의 메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 중에서 게임 설정에 들어가 보면 화면 주설, 블랙 이퀄라이저, 응답 속도, 프리싱크, 입력 지연 감소, 화면 크기, 조준점 표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몇몇 기능들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AMD 프리싱크 기능이 켜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AMD 프리싱크를 지원하는 그래픽카드가 없어서 그냥 끄겠습니다. 이제 메뉴가 활성화되었네요. 먼저 화면 주사율도 60Hz, 120Hz, 144Hz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블랙 이퀄라이저는 어두운 부분의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 설정이 가장 어두운 상태의 설정이고요. 확실히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대비가 뚜렷하니까 그래픽이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점은 있네요. 가장 밝게 하면 이렇게까지 어두운 곳의 밝기가 이렇게까지 밝아집니다. 그래픽이 약간 서든어택을 보는 것 같아졌는데요. 아무튼 어두운 곳에 잠적하고 있다가 노리기에 아주 좋아 보입니다. 60Hz에서도 소비전력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144Hz에서 46W였던 소비전력이 42.8W로 약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감상이나 문서 작업 시에는 이렇게 조금이나마 전력을 아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응답 속도는 모니터의 응답 속도를 오버클럭 할 수 있는 오버드라이브 기능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MBR 옵션이 있는데요. MBR 기능을 키면 응답 속도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일반적인 오버드라이브를 지원하는 모니터들도 이와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그리고 프리싱크 기능이 있고 입력 지연 감소 기능도 있습니다. 화면 크기 기능이 약간 재밌는 게 17인치 4:3, 19인치 4:3, 19인치 16:10, 23인치 16:9 등등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활용할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종류가 다양하고 재밌네요. 그리고 조준선 표시 기능은 6종류의 디자인을 지원하고요. 이렇게 조그 스위치를 움직이면서 위치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여러 모니터 기능이 있지만 평범한 것들이어서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삼성전자 오디세이 G5 32인치 게이밍 모니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디세이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니터는 아니지만 가장 대중적인 위치에서 인기를 끌 수 있도록 삼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노리고 만든 라인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존에 삼성전자 32인치 모니터에서 이와 비슷한 라인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약간 업그레이드로 변화를 주면서 다시 나왔다는 점은 오디세이 시리즈 전체를 널리 알리는데도 상당히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산 대기업 제품으로 AS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정도로 메리트 있는 제품은 그다지 없지 않나 생각되네요. 아무튼 이번 삼성전자 오디세이 시리즈는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는 제품으로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될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리뷰어 태꾼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슝!